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슬더스 보건 컨텐츠 그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막에서 잘 죽습니다 라는 문제를 들고 오신 디펙트 플레이입니다. 왜 플레이어들은 이막에서 죽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고래밥으로 비탄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위에 엘리트 날먹을 위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 픽으로 컴파일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모습. 무난한 이벤트 선택이죠. 체력에 여유가 있으면 도넛, 여유가 없으면 바나나. 그렘린은 기본 카드 일반 희귀 고급 하나씩 있고, 승천이 높아지면 저주가 두 종류 있습니다. 가끔 똑같은 저주 두 개 있으면 빡침. 여기서 조각 모음과 탐색을 먹은 건 엄청 좋아요. 비탄 먹고 물음표만 본 것 치고는 카드 파밍이 되게 잘 됐죠. 여기서 제거를 하셨는데 저는 무지개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각 모음이 나왔고 구체 만드는 카드가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근거고요. 탐색과 조각 모음은 엄청 좋은 카드지만 지금 당장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무지개를 고려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유물 사합이 나왔네요. 여기서도 당장 쓸 공격 카드가 없죠. 정전기 방전을 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텃벌레 보상에서까지 광선 입슬기가 나오면서 정말 대기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영구적으로 캐릭터를 강화해주는 유물을 얻긴 했지만 지금 덱으로 앞에 있는 블리트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죠. 이렇게 카드가 부실한데 또 물음표를 가는 선택. 이러면 정말 운이 좋아야만 덱이 완성이 돼요. 왜냐면 카드를 안 봤으니까. 그래도 운 좋게 조각 모음을 먹었기 때문에 구체 만드는 카드를 조금 더 먹으면 금방 덱 파워는 올라올 것 같아요. 카카! 플레이하신 분도 공격 카드가 필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암울한 전망을 짓는 모습. 공격 카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그 카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전투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드로우가 안 좋거나 전투가 너무 많거나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경험하면서 알아야 돼요. 암울한 전망이 안 나왔으면 훨씬 힘들게 잡았을 건데 암울한 전망이 나와준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뚱땡이 컷. 꽃샘 추위. 걸을 이유가 없죠. 정전기 방전도 고려는 해볼만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얀 짐승 석상을 못 사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타격을 지우셨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저기서 명중을 사는 것도 괜찮았을 거예요. 마침 세일도 하고 있었고 암흑 구체랑 상성도 좋은 카드고, 공격 카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같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 조금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경험이기도 하고 또 게임 운빨이기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카드 선택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지개, 정전기 방전, 명중 다 쓸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얘기지만 저 스테로이드 포션은 아까 그램저스 만났을 때 썼으면 체력 아낄 수 있었죠. 저는 이 카드 3개 다 아주 잘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집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하나하나 보시죠. 지금 첫 드로 암전 잘 떴네요. 첫 턴 좋아요. 두 번째 턴 완전 망했죠. 조각 모음밖에 쓸 카드가 없습니다. 정전기 방전을 집었더라면? 혼돈을 집었더라면? 명중을 집었더라면? 근데 뭐 일단 클리어하면 문제가 안 되긴 하죠. 계속 봅시다. 디펙트 어둠 구체 자체는 일막 보스들 잡는데 다 유용하죠. 특히 슬라임 상대할 때 제일 좋죠. 이중시전. 시간이 남으니까 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1막의 번개구체와 3막의 번개구체가 가지는 가치가 다르지만 3막에서도 어둠이 덩어리들, 뭐 폭탄기 이런 거 있죠, 턱벌레 같은 애들, 요런 데서 충분히 쓰이는 카드고 집는데 그렇게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예 순환 덱을 노리고 플라즈마 걷어내기 이런 덱을 노리는 게 아니고서 넣는 게 거의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란 건 없지만요.
아무런 전망이 육강령을 잡아줄 거란 확신이 있었더라도 카드를 더 안 집은 대가는 이막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카드 보상 진짜 똥같이 나왔네. 그래도 그레블린이 탐색 줬으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물론 나머지 두 유물도 안 좋았지만 트윗기보다는 아무래도 룬반구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런 전망도 있고 트윗기가 쓰임새가 있으려면 지금보다 냉기고체, 전기고체가 훨씬 더 많아야 될 텐데 혼돈도 안 집으셨고 구체 슬롯을 다 채우기도 힘들 거고 어둠고체 이중시전을 쓰기도 힘들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게임을 보고 싶었으면 룬반구가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핸드를 보세요. 아주 밸류가 카드를 걸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예요. 운 좋게 되게 탐색이 없었더라면 저 어둠구체는 절대 이 타이밍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방금 전투에서 탐색이 없었고 어둠구체가 맨 밑에 깔렸으면 정말 체력 손실이 심했을 거예요. 아, 돈 줄 바야 명예롭게 싸우다 죽겠다. 농담이고 돈 지켜야죠. 여기서 돈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야, 곰탱아 이자가 우리한테 골드를 다 넘겼어. 정말 순진한 친구야, 그지? 하하하! 호호! 호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막에서 혼돈이 있었더라면 훨씬 구체 관리하기도 편했을 텐데 혼돈에서 플라즈마가 나왔으면 강화된 몸체도 더 잘 썼을 텐데 이건 단순히 맞습니다. 웬만하면 단순히 맞아. 헷갈리면 단순히 답입니다. 강화된 몸체가 들어오면서 공격 카드가 더 잡히기 힘들어졌습니다. 2막에서 선택받은 자를 만나는 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요. 아까 썩은 고구마 잡을 때 암흑구체가 늦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전투가 그렇거든요. 세 번째 어둠구체가 들어왔고 저 어둠구체가 발현될 수 있을까요? 드로우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알고 있는 위협은 대비해야 돼요. 선택받은 자를 상대하기 힘든 대기였죠. 물론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순 없지만 그걸 생각하는 게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주된 재미기도 하고요. 체력을 많이 잃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어카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어카드를 계속 집으셨는데 선택받은 자, 뱀식물, 저것들 생각해보시면은 수비카드 효율이 그렇게 좋다고는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부팅 과정이 나빴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일막에서 공격카드를 안 집어서 이렇게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대개 수비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엄청 운이 좋아서 막 소비 투입기 막 조각문 반복 뭐 땡정함 두세 개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수비가 엄청 잘 나오면은 2막에서도 수비가 완벽하게 되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막은 맞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다가 체력이 없으면 휴식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는 게 이 게임의 주된 재미가 아닐까. 쟤네들한테 안 맞는 덱은 진짜 운이 좋아야 나오는 덱이죠. 쟤네들한테는 웬만한 덱은 다 맞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막에서 카드 다 먹고 올라왔어도 쟤네들한테는 한참 맞았을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선택받은 자 같은 인카운터는 우리가 쉽게 대비할 수 있죠.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런 앞에 있는 위협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저도 픽을 잘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갔어야 했을까? 지금 덱이 확 세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게임은 항상 다섯 장씩 뽑는 게임이고 지금 앞에서 걸은 것 때문에 지금 핸드 밸류가 그렇게 높지 못할 거거든요. 어우, 양초극형. 여기서 탐색 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세상에
혹시 괜찮으시면은 저기 방금 탐색 화면에서 일시정지 누르고 더하기 100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공격카드만 다 더하면 39 데미지입니다. 내 턴 동안요. 쟤네들 체력이 몇이죠? 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쟤네들 공격은 막으라고만 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3턴에 33 데미지가 들어오죠. 이건 드로우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 전부 계산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카드를 많이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카드를 몇 장 넣어라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놓쳤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짚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디펙트가 전체 공격하는 게 좀 힘들어서 전기역학이라는 1등상이 있지만 저렇게 카카세말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기는 해요. 뭐 운이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긴 한데 이번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론적으로 얘네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파괴광선을 짚는 거였는데 그게 클리어할 때 더 좋은 판단이었는지는 게임을 더 플레이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네요. 그런 게임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섬탑의 자랑거리 디펙트.